하반기 광교권 청약 대기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곳이죠. 광교 신도시 힐스테이트 분양 소식 알아봅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 단지는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 C6블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총 3만 천여 세대, 7만 8천여 인구가 계획된 행정복합도시 자족형 신도시로 그중에서도 경기융합타운과 다양한 인프라가 밀집한 광교 중앙역 일대는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입지로 꼽힙니다. 분양 물량 알아봅니다. 아파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총 211가구를 분양합니다. 주변 호재 알아봅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경기도청 예정 부지가 있으며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을 이용하면 강남역까지 30분 대이동 가능합니다. 청약을 위한 예치금 얼마일까요? 아파트에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서울은 300만 원, 인천은 250만 원, 경기도 200만 원 이상 청약 통장에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면 같은 순위 내 경쟁에서는 수원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배정합니다. 사업지가 위치한 광교 신도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1순위 청약은 현재 집이 없거나 주택을 한 채 갖고 계신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등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가점제 100%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84점 만점으로 4인 가구 기준 최고 69점까지 가능합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에서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교 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됩니다. 하반기 광교 신도시를 대표할 아파트 청약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광교 신도시 힐스테이트 분양 소식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